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에서 조그맣게 꽈배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우선은 제 글에 추천 눌러주신 많은 당원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인천 오실 때 저희한테 들으시면 제가 꽈배기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다 그래가지고 좀 빨리 읽겠습니다. 저는 올해 만 나이로 41세인 인천 부평에서 조그만 꽈배기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살면서 단한 번도 정당이라는 곳에 가입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정치 뉴스를 보면서 좌쪽이든 우쪽이든 양극화가 된 우리의 정치 문화를 보면서 정말 징글징글하다. 두당 너무 싫다라는 생각을 저희 2,500원짜리 꽈배기를 사러 오시는 우리 할머님들과 함께 씹으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을 생각해주는 정치는 없는 것일까? 우리가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그리는 그런 삶은 그냥 허황된 소설일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이준석 대표님의 토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우리네 삶을 생각해주고 서민들의 미래를 걱정해주는 정치인을요. 이후로 저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준석 대표님의 강연 영상, 연설, 토론 영상까지, 그리고 예전에 예능 출연 영상까지 다 챙겨보면서 어떤 현안에도 막힘없는 소신과 생각, 그리고 합리적인 감각까지 자연스럽게 저는 한 정치인을 응원하게 되었고, 41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당이라는 곳에 가입도 해보고, 당비도 자동이체로 걸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에세이에 없는 내용인데요. 저의 아침에 그 전통적인 그 민주당원이신 우리 어머니를 모셔서 개혁신당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 대표님의 국힘 탈당 회견의 마지막 문구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진짜 정치.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정치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음 한가득 담아 저는 이 당을 응원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으로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로는 절대 거대한 바위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모이고 합쳐야 물방울이 물이 되고 그 물이 모여 아주 큰 파도가 되어 기존의 낡고 낡은 바위를 부수고 새로운 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저 한 방울의 물이지만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